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믹셀인데요. 맥스 만들기 전에 각각의 부족끼리 합쳐서 혼합종 머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들 제품은 클로코스 부족의 거그라고요. 웰도스 부족의 그 대장, 저 리더죠? 크람하고 합쳐서 혼합종 머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색감, 믹셀 같은 경우는 한쪽 부족들이 뭐 노란색, 보라색, 뭐 녹색 색상들이 있는데 이걸 합치니까 꽤 독특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는데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크람 같은 경우에 자 레고 믹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조립할 저 조립에 들어가시면 조립할 믹셀들이 있는데 크람을 눌러 보시면 크람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짠짠짠짠 나오죠? 기존에 요건 저거고, 이제, 아마, 저기, 요건 이제 맥스고요. 그 다음, 웰도스 맥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만들 게 요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티즌들이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크람 갖고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끼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요거, 저건 창작 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이저 맥스 같은 경우 만드시게 되면 부품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아마 네티즌이 만들어서 뭐 캐드디 뭐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멋진 코끼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PDF 파일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자 네믹스 추가하기 요런 거 있는데 추가하면 설명서를 주나? 뭐 따로 설명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냥 내가 만든 거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되어 있는데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따로 조건은 하지는 않겠고요. 하여튼 이런 제품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레고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믹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아까 상상하셔가지고 하시면 멋진 제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 두 개를 다 부셔갖고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스는 전부 다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창작해서 사용하시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쉽고요. 요 저기 믹셀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이게 단단하더라고요. 단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릿 분위기가 있으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뭐 천천히 뜯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거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뭐 이거 뭐야 싶었는데 여기 그 부족원들이 이걸 잡고 하게 되면 이제 맥스로 그 합체할 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블록 분해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 텐데요. 피스를 정리를 했는데 뭐 한 반 남네요. 반 상당히 많이 남고요. 설명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레고 홈페이지에 가셔도 있고요. 제 위쪽 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PDF 파일로 나옵니다. 요거 보시고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렇게 큰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도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네티즌이 만들어서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멋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멋진 거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레고에서 이런 것도 된다라고 하나 만들어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블록은 끼워주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끼우듯이 안쪽은 이렇게 바깥쪽은 저걸로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 상당히 튼튼하게 끼워주지요. 믹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분리하는데 손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노란 거 구멍 뚫린 블록 가져다가 이렇게 세 칸을 둘러서 이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녹색 블록을 하나 껴줍시다. 그리고 옆에다가 빨간 걸로 하나씩 구멍을 메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종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PDF 파일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오우, 멋있게 나가네. 자, 저거 아까 좀 아까 보여드린 요 같은 경우는 위 아래가 따로따로 종족이 나갔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혼합되던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멋지게 좀 나와라. 아까 슬쩍 보긴 했지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까 코끼리 그 마음에 드네. 자 상상력 대단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올리셔가지고 멋지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조카도 시켜봐야겠는데 별로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거 스토리도 알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눈 끼워주시고, 자, 요거는 원래 그 노란색 부족 족장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하신 거 가져다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셔서 입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생김새는 비슷한데 그 아까 가져다가 쓴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냥 그 기존 거에다가 좀 약간 좀 믹스해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블록에다가 이거 두 개 다리 부분이겠죠? 다리 부분 둘을 이렇게 껴주시고 노란 거 하나 껴주시고요. 요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자, 아까 만드신 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리는 단순 무식하게, 자, 많이 많은 두꺼운 다리에 병강세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요거 위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십니다. 아,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몸통이 된다. 몸통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그 팔만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볼관절 사용하는 거 만들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자, 맥스 기대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 끝나고 이제 주말에는 맥스 할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작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하신 거 상태에서 이제 손톱을 만들 텐데요. 손톱은, 자, 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특정 부위를 되게 강조를 하죠. 자, 무시할 부분은 무시하고. 자, 이렇게 하신 거. 손톱을 세 개를 만들어주세요. 트름이 나올 뻔하고 말을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아주 멋지게, 수리부족 그 족장답게 이렇게 멋지게 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쪽 팔은 또 공구하는 건데, 거의 뭐 흡수하는 분위기네. 예. 뭐 같은 레벨로 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흡수 당했어. 그 구글 뭐 인스탄 이름 그런 걔가 안타깝다. 뭐 히어로 팩토리나 그런 거 보시면 이제 그 보통은 합치기보다는 좀 약간 한쪽에다 흡수를 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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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혔다. 자, 밑에다가 자 녹색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위쪽에다가 하나 또 어디 갔어? 껴주시고 다시 녹색 하나 껴주시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만의 믹스 멋있게 만드셔서 레고 홈페이지다가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자신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추천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하셔서 뭐 멋지게 올리셔서 이름도 한번 날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시고 이번에 또 반대로 이게 그 지저분한 부족의 그거죠. 그 액체. 네, 액체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주렵니다. 자, 니가 아니구나. 자, 요 블록에다가 노란색 요렇게 낑겨주시고, 그리고 위쪽에다가 네모난 거 끼워주시고, 어우, 색감도 무진장 이쁘다. 연두색, 노란색, 브라질 생각나는데요. 삼바! 따다다다다다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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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로 위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야, 무슨 우주인 그 그린랜턴 총 같아. 예? 느낌이요. 자, 위쪽에다가 요거 끼워 주셔서 아까 만드신 거에다가, 자, 어딨어,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쉬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끼워 주시면,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거나 그러진 않죠? 기존에 있던 모습이, 봐, 넘어가면 어떡하냐, 같이 가야지. 자, 요게 이제 족장인데 합쳐버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살짝 변하고, 얘는 그냥 지 중요한 부분 몇 개만 그냥 흡수당한 느낌, 흡수 통합이 됐네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좀 색감이 기존의 그 노란색에서 연두색이나 녹색 들어가서 꽤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뭐 초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블록 갖고 자신만의 멋진 믹스를 만드셔서 레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셔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날려보시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세하게 안 보여드렸구나. 자, 이쪽은 뭐 그냥 볼관절, 이쪽도 볼관절, 손톱 세 개 돼 있어서요. 이렇게 손 아기 잡고 되어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입방식은 갖고 다리는 뭐 그냥 이렇게 빠졌다.
자, 믹셀이 이렇게 부실하지가 않은데 요건 좀 약간 부실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됐어요. 그린랜턴 덤벼라. 내가 그린랜턴이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